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김정은이가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1월에 들어 아가리 파이터질 수위를 올리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대한민국 것들, 대한민국 것들은 우리의 주족이며 우리는 핵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라는 발언,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에너지난과 외환난으로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 폭치기, 당 간부들과 보위원들, 사회안전원들을 향한 인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가열차게 전국에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이가 이 내부의 분열과 저항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지랄 발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이 지금 얼마 전 북한 자강도 군수공장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비밀 자료를 가지고 북한 미사일 고위 군관들, 장교들이 20명 탈출에 탈북에 성공을 했으며 또한 김정은의 사기국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작심 발표를 통해 김정은을 박살냈으며 나아가 미국의 전문가도 김정은의 주장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 북한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에 과장, 조작, 매우 이례적 발표. 대통령실은 북한 김정은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작심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수중 핵에 대해 대통령실이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 사실상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작심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즉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험했다면 일종의 올해로 추정되는데 핵 추진 체계일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합니다. 직경 1m 이하의 올해에 들어갈 만한 소형 원자로 개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합니다. 라며 김정은 정권의 사기국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사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장의 진위를 떠나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정보 감시 정찰 ISR 정찰을 활용해 북한의 핵 어뢰,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수중 무기 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 중이라며 우리 군은 이미 유사시에 해당 무기 체계의 발진 기지에 대한 압도적 타격 능력을 보유 중이며 대잠수함 전력 및 항만 방호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정은 정권의 수중 핵과 관련해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에게 강력 발언의 수위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에게 본때를 보이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은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를 주장했다라며 우리 군은 연합 ISR 연합 정보 감시 정찰 자산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능력 대응을 위해 복합 다층망 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연일 수중 핵 어뢰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김정은 정권에게 조작 또 이 기만 사기국에 가깝다라고까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김정은의 앞으로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조야 북 주장 수중 핵 어뢰 시험 위구심. 북한이 수중 핵 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수중 핵 어뢰를 실제로 시험에 전력화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조야의 반응입니다. 북한의 국방성은 지난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최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은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체계 해일 5-23의 주요 시험을 조선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수중 핵 어뢰 해일 1을 개발해 시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4월에는 해일 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해일 1, 해일 2 시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진은 물론 항로, 잠항 시간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 핵 어뢰 시험을 실제로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많은 돈을 사용해 수중 핵 어뢰 개발에 쓸 만큼 돈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까닭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발표는 북한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사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 그들은 아마도 내부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실제로는 하지 않은 수중 핵 어뢰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19일 북한이 이 수중 핵 어뢰를 시험해 성공에 실제로 전력화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수중 핵 어뢰 해일이 지난해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지만 여전히 개발 중이고 아직 배치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수중 핵 어뢰 시험 주장과 관련해 특정한 정보가 많지 않다라며 그 같은 주장을 입증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 다른 군사매 체인 이 밀리터리 데일리는 현재 북한 김정은이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해일 2-53 이 해일 시험에 대해 이는 대놓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군사 전문가들 또
수중해일, 수중해올해의 올해의 밝은 전문가들을 대놓고 속인 것이다 라며, 이는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할 만큼 다급한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밀리터리 데일리는 김정은이가 많은 거짓말을 그동안 쏟아냈는데 이번 수중핵올해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은 코웃음이 날 정도로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며, 김정은의 이런 거짓, 이는 김정은이가 쓸 카드가 많지 않다라고 미국의 핵 수중 올해 소식에 밝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박살을 냈습니다. 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북한 국방성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왜 북한 국방성, 또 자강도에 있는 군수공장이 쑥대밭이 됐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북한 자강도 군수공장 소식통에 밝은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서 만가동, 만부화에 들어간 것은 북한 군수공장입니다. 북한 군수공장이 이렇게 만가동, 만부화 24시간 생산을 하는 것은 러시아로 보내기 위한 이 포탄과 무기들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기 위해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 자강도, 또 양강도, 함경북도에 있는 군수 공장들에는 배급을 줍니다. 자, 이런 속에 얼마 전 자강도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개발 또 연구하는 이 북한 미사일 부대의 핵심 군관, 중좌에서 상좌, 또한 상위에서 대위 20명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상좌, 김모 상좌는 군수공장에서 주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밀 장치들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던 핵심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모 상좌가 며칠 전에 갑자기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좌, 박모 중좌는 이 김모 상좌와 함께 이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수입하는 부책임자입니다. 이 부책임자인 박모 중좌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라며 병가를 내고 3일 정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명의 미사일 관련 군관들이 그날 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는 북한군 미사일 기술 책임자인 김모 상좌와 박모 중좌가 집단 탈북을 이미 그전부터 기획했다라고 자강도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8명 정도의 대위, 상위 이 군관들도 배치된 지 약 1년 정도 된 기술 군관들입니다. 이 기술 군관들 나이는 평균 26에서 28살 정도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총책임자인 박모, 김모 상좌와 박모 중좌가 갑자기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자 3일 후 18명의 상위, 대위, 미사일 고위 군관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18명의 상위, 대위 군관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및 북한의 핵심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사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핵심 군관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1년 전 배치가 된 이후에 약속을 한 것처럼 순식간에 중발해 버렸습니다. 이후 북한의 국방송에서 긴급 검열 그룹화 성원들이 속속이 도착했는데 여기에 국가보위부 보위원들과 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총동원돼 탈출한 이 김모 상자의 사무실, 박모 중자의 사무실과 또한 그들의 집까지 알아봤는데 그들의 집 가족들까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산의 R 소식통에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6명에서 27명 정도가 집단 탈북을 했는데 해산의 R 소식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압록강 두만강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 국경에는 전기, 철책 및 지뢰. 그런데 날씨가 영하 35도까지 내려간 이게 오히려 탈출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꽁꽁 얼어붙었으니 전기, 철책도 소용이 없었고 땅이 꽁꽁 얼어붙었으니 지뢰도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압록강, 두만강이 지금 얼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야밤에 26명에서 27명 정도 되는 이들이 미사일 관련 고위 군관들이 야밤에 두만강을 건넌 것 같다라고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 같다라고 해산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들이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뭐 러시아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가족들까지 다 해서 정말 잘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